씨는 술 먹고 나면 어떠세요? 저분은 운동해요. 술 먹은 다음에. 오 진짜요? 오, 진짜요? 아, 너무 몸이 괴로워서. 그래서 저는 정말 숙취 해소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어요. 이유 교수님, 숙취 해소 어떻게 해야 되나? 제가 일단 추천해드리는 숙취 해소 음식은 네? 네? 아보카도와 아보카도 어? 초코우유입니다. 좀 초코우유. 의외시죠? 의외인데? 네. 일단 초코우유는요, 간에서 술을 해독할 때 필요한 성분들, 타우린, 메티오닌, 시스테인 이런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요. 이 아보카도 역시 약간의 당분이 들어있고요. 뭐 수분은 물론 들어있고요.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요. 게다가 이 아보카도는 식물성인데도 해독 과정에 필요한 타우린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아보카도 주스 그러면 좀 드셔보신 적 없고 생소하시죠? 네, 네. 생소해요. 그래서 제가 아보카도 주스를 직접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와봤습니다. 네. 오, 진짜요? 한번 드셔보세요. 예, 자 한번 마셔볼까요?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간을 위해서 다 같이 위하여! 위하여! 원샷! 오? 맛있다. 어떻게 만든 거예요? 바나나하고 그다음에 아보카도만 들어간 거고요. 이걸 몇 잔이나 마셔야 돼요? 네? 이거 몇 잔 마셔? 너무 많이 드세요. 술입니까? 정말? 자 이제 네. 술과 KBS